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어, 15절까지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담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땅이야 말로는 어, 이 땅에 말로는 사랑 사랑하면서 네, 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그리스도를 모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지구상에 단한 사람도 네, 없는 줄있습니다 네, 어, 물론 사이좋게 지내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은 네, 서로 사랑이라고 네,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어, 지금 이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한마디로 2, 3, 7나라 또 5천 종족 보그마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세계보그마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개명대로 하려면 꼭 참고 또 내색하지도 않고 하기 싫더라도 또 억지로 해야하기 너무나 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 개명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네,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근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도 상대방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근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된 사랑의 실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참 사랑에 관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꼭 붙어 있을 것을 먼저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붙어 있으라라입니다 네, 그럼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한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어, 나는 누구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일곱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너희가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하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네,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트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어, 심으셨는데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도나, 포도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포도나무에는 문제가 있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농부를 보시면 농부는 어찌 됐던 간에 자신이 키우는 작물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즉 포도나무 가시마다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즉이 세상에 참이 아닌 가짜 포도나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 종교나 철학, 선행, 구제, 봉사가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은 맞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대표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 종교와 철학과 선행, 구제, 봉사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네. 포도나무, 그, 어, 포도나무에 그대로, 그대로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내 안에 과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어, 사절에 보시면, 내 안에 과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어떠한 축복보다 큰 축복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구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새로운 새로운 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마음과 또 의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으니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개명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2, 3, 7나라 또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5에서 열 번째, 어,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개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끝없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의 그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네, 그러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모른다면 그저 그냥 부르짖는 그 외침에 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종교가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 영원한 멸망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즉, 이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열심이나 또 어떠한 성인군자의 좋은 말 한마디가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전도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 죄와 저주와 그 흑암의 세력은 네, 절대로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훌륭한 위인도 그리고 어느 훌륭한 또 성인도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 참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만이 그리스도 대신 그 이유를 알고 이 땅에 참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삶의 목적과 이유로 깨달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바울은 담에색 네,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최고의 스펙이라던 그 배경들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어,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맞추면 되는 줄 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세새 계명 어,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목숨까지 내어 버리는 네, 그러한 어,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거나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한 일을 한 존재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개명 이새 개명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해가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종과 친구, 그 둘의 차이가 뭐냐? 종은 그저 종으로 태어난 김에 어, 기쁨도 없고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끼리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또 형제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도 쉽게 얘기하곤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친구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어, 예수님의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의 길을 여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확신, 어,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예언의 전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네,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